먹방 저 얘기 먹방 하면서. 아 진짜 보지만 오빠 고마워요. 땡큐. 와 진짜 대박. 와 뭔데 무슨 일인데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어. 광고 좀 잠깐 광고 좀 없애야 되겠다. 아유 하늘 오빠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좀 약간 아유 또 미라클 죄송합니다. 잠깐 없앨게요. 안 없앨 거야. 생각해. 아 그래? 어, 안 없앨래. 알았어. 이렇게 될 거야. 안 없앤답니다. 조금 더 올려주세요. 네. 단가 더 올려주세요, 남순이. 자, 안 없앤답니다. 이렇게 하면서 먹방하면서 좀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할게요. 와, 진짜 푸짐하다. 대박이다. 세팅을 저렇게 해야지 맨날. 이렇게 하잖아? 응. 뒤져 이 새끼들아 나는. 오빠 먹방 BJ래. 어? 안 돼. 아 뒤져 형들 미안해 뒤져. 이렇게 하면 안 돼. 어. 왜? 아 뒤져. 와 오빠 근데 짱이다. 아 오늘은 왜? 그냥 송년회 분위기로다가 진짜 어? 얘기하는 거지. 와 송년회 이런 거는 진짜 이런 거 뜯을 때 진짜 막 이런 거 닭다리 앙 이렇게 그죠? 뜯어야 되는데. 하나 먹어줘야 되겠다. 자 일단 잘 먹겠습니다. 자 그럼 오피셜 토크 여러분들 내가 얘기를 했었죠? 오피셜 토크. 오피셜 토크를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도화가 도화가 어디 방송이나 방송 같은 데 나가가지고 도화 방송 같은 데 나가가지고 얘기했던 거 얘기했던 것들이 있으면은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기적의 대화라고? 내가 지금 얘기를 못하고 있었나? 쏘님 그래 쏘님 봤는데 진짜 이쁘다. 그래서 나 어떻게 뭐 연결해줘 한번 연결해달라고? 아직 그 정도로 친하진 않아. 그래? 그럼 어떤 그거 얘기를 못했었지? WNNW로 오피셜 토크. 정신이 없어? 정신 없지. 아 왜냐면은 그냥 처먹기만 하면은 상관없는데 오피셜 토크를 오늘 내가 한다고 공지를 올려놨었어. 오피셜 토크가 내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은 내용을 이제 적어드릴게.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너 먹어. 아 야 다 묻었다. 안 묻었어. 안 묻었어? 먹어. 넌 먹고 있어봐. 아, 여기 이거 도화를 방송 켜놔야 되겠다. 여기 채팅창 볼 수가 없지. 야, 8,000명 찍었네? 어, 야. 우와, 야, 벌써 8,000명을 찍었어. 바로 들어와 줘 버렸네? 오빠 좀 많이 들어온 거 아니야? 아니, 나 아까 9,000명 정도 찍었어. 아, 그래? 오빠 그래도 나 아직 죽지 않았지? 그 정도 찍는 거? 설명을 더럽게 못하는 게 문제야. 그건 인정. 자, 해드릴게. 오피셜 토크랑 아직 뭐? 쓸만하지? 나? 너 채팅창 소통 좀 해주고 있어요. 예. 예? 오피셜 토크랑 도화가 아 9,600 찍었다고요? 타 방송 아 진짜? 나가서 타 방송 나가서 아 만 명 못 찍어서 좀 아쉽네. 했던 만 명 못 찍어서 아 지금 막 아 나랑 할 때 만 명 찍었어. 나랑 할 때 만 명 잘 찍었잖아. 맞지? 톡으로 알려주시면 아 진짜 되겠습니다. 예시 아무도 안 보여 지금 저 내 피셜 저거 아무도 안 보여. 아 지금 이거 해줄 거야. 아 그래? 지금 정신없어 이거 해놓으려면. 아 너는 이거를 신경쓰지 말고 너는 얘기를 해줘. 알았어. 얘기할게. 자 시작. 멀티가 안 돼. 저 고향 창원이에요. 창원이에요. 고향 창원이에요. 자 이렇게만 해놓으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방송, 보이시죠? 방송 이제 열심히 해요 진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다 보이시죠? 오케이 됐어. 자 도화가 이제 타방송 나가서 했던 드립 등 피셜 등 톡으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 그중에 톡 한 게 왔네요. 도화 뭐라고요? 도화 피셜 배고픈데 남순이 씹자식 말 존나 많네. 아니야. 야 밥을 먹어 너. 자 그냥 얘기하면은 먹방이 너 먹어 이 새끼야! 아 오빠 먼저 먹어! 기다려봐. 그냥 얘기 그냥 먹방하면은 우리 둘이 했던 얘기 하도 많이 봐가지고 할 말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오피셜 토크란 거는 왜 내가 이 코너를 만들었냐면은 자주 봤던 역캠은 이제 내가 할 말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이 없기 때문에 형들이 이제 따방송 가서 내가 방송을 다시 막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카톡으로 이 씨방새들아 좀 날려줘라. 그래요 여러분 진짜 카톡으로 날려달래요. 니들도 나 욕하고 하면 나도 욕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고. 자 잘 먹겠습니다. 도화가 K방송에서 그랬어. 불금 보낸 메일 확인하라고. 그게 뭔 소리야? 불금 보낸 메일 확인이요? 너는 먹어. 내가 띄워줄게. 내가 아 그래? 알았어. 가짜 하니까 꼬여서 그래. 맛있게 먹게 오빠. 와 쟤 부짐하다 진짜 이거. 오빠 너무 맛있는 거 진짜 오늘 나 진짜 똥도 안 쌌게.
진짜 너무 맛있겠다. 도합비셜 배고픈데 남순이 10자씩 말 존나 많네. 자 이런 거 아니다 얘들아. 이런 거 아니다. 얘가 얘기했던 발언들 같은 거 있잖아. 발언들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라. 발언? 거기서 우리가 해명을 하던가 우리가 듣던가 그런 내용이 그런 느낌으로다가 접근하면 된다. 알았지? 아 도화가 완전 게스트 토크네. 자 나는 밥 처먹는 거 신경 쓰면 나는 게스트 할 때 밥 잘 안 먹으니까. 조이슬 도화 나태 합방 중에 여자 셋 외모 순위 중 자신이 가장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질문이잖아. 이슬이 씨방세야. 이슬아 이슬이한테 왜 그렇게 씨방세라 그래. 바보 방세야. 방금 껴버린 거. 아니 왜 그래? 나의 주둥아리를 네가 왜 그렇게 아 그래? 뭐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지랄이야. 내가 알았어. 내가 방송을 그럼 내가 무시했어 이거? 그래 그럼 미안하다. 이거는 얘가 이해를 못한 거야. 아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NS 랄랄라님 별풍선 10개 나이스. 내 방송 애들도 빡대가리야 약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도화야 너 방송 나가서 뭐 저거 믿지 방송 피셜 나는 보소형아 내 이상형이다 막 이런 거 하면 거기다가 피셜 이런 드립 이런 피셜 이런 내용을 네가 했다고 전해주면 난 못 들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피셜을 시청자 보내준 걸 보고 네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저건 맞는 피셜인데? 우리 외모 순위 정했는데 우리가 우리끼리 정했는데 내가 제일 마지막 났어. 아 이거 맞는 거야? 응. 아 맞구나. 응. 이슬아 미안해. 키프 줄게. 아이디 불러라. 진짜. 왜 그래? 도화 나태 합방 중에 여자 셋 외모 순위 중 자신이 가장 마지막으로 말했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도화 나태. 아 도화 화정 나래 태림. 아. 진짜 네가 거기서 가장 순위가? 내가 제일 못났다고 말했어. 아, 아 그렇구나. 아, 근데 나는 피셜이 아니라 피셜이 아니 지우 누나 왔다고? 응, 왜 왔어? 지우 누나 별풍선 쏴봐 모르겠어. 아니 고매야. 아 여기 아 도화 방송이구나. 누구야? 누나 어서 와. 우리 외모 1등 누나. 그래서. 근데 나는 저걸 피셜이라고 왜 생각을 안 했냐면은 내가 먼저 얘기를 해볼게.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거니까 피셜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 내가 저걸 들었을 때. 아 진짜? 당연히 네가 거기서 꼴등이긴 해. 그래서 나도 잘 나가는 남캠들 중에서 오빠가 꼴등 같긴 해. 야, 잘 나가는 사람 중에 내가 꼴등 같긴 하다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건 오빠 생각인지. 잘 나가는 남캠이 누구인데? 뭐 남순. 남순. 뭐 외모로? 응. 아니 네가 잘 나가는 남캠 중에. 외모 중에서. 그러니까 누구 있는데? 누구랑 비교하는 건데? 자존심 상했어? 아니 자존심 안 상했어. 아니 뭐 외모로 치면 이노. 이노. 박진우 씨. 어. 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아 외모에 이 오빠 외모에 약간 뼈 맞는 스타일이라서 한번 뼈 때려봤습니다. 아니야. 근데 그 두 명은 인정한다. 내가 사실 그 두 명만큼은 인정한다. 태림이도 잘 생겼잖아. 아 그래 태림보다는 내가 나지. 장난하냐 진짜. 장난하다. 아니야 태림이 잘 생겼어. 아 잘생긴 건 맞지. 내가 살았던 내가 낫지. 자 점막이가 방송에서 외모를 안 본다고 자주 언급을 하시는데 그래서 연보성인가요? 아니 근데 저는요 나는 외모를 안 보진 않아. 근데 연보성은 못생기진 않았어 내 기준에선. 아 대체 맞냐? 도합 또 있다. 뭔데? 잠깐만. 도합 피셜 코트 다시 왔으면 좋겠다. 어 완전 예스. 이거는 나도 동감하는 부분이야. 나도 왔으면 좋겠어. 근데 코트 오빠가 사실 내가 우리 옛날에 코트 오빠 방송 되게 많이 봤었잖아. 근데 지금 옛날 유튜브를 보면은 그다지 그렇게 막 옛날처럼 재밌지는 않더라.
그래서 약간 시대가 지나면서 개그 코드도 살짝씩 바뀌잖아. 그거는 맞지. 근데 어쨌든 간에 나는 호토 오빠가 돌아왔으면 좋겠어. 아프리카에 코트가 없다는 게 뭔가 아직도 사실 잘 안 느껴져. 근데 코트 오빠는 안 온다 그럴걸? 코트 오빠도 뭔가 난 안 친하지만 모르지만 자존심이 되게 센 사람인 것 같아. 자존심 엄청 세? 엄청 센 것 같아. 자존심이 세야지 방송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것도 맞네. 과정을 떠나서 자존심 배절제. 거의 내가 더 셀 수도 있는데 그 양반 내가 더 약하다 그 양반보다는. 그 양반 이제 그 자기 주관이 워낙에 능력을 많이 보여줬던 사람이라. 맞아. 그렇게 자존심 부릴만해. 근데 이제 왜 거기서 솔직히 나도 모르겠어. 이 플랫폼에 따라 그 재미가 좀 채팅창 따라 이게 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아니면 시청자들 그 유튜브 시청자들이랑 아프리카 시청자들이랑 또 재미가 아프리카 시청자들이 재밌는 아이들이 많을 수 또 있어. 꼭 BJ가 꼭 재미를 주는 건 아니야. 시청자들이 재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옛날에는 코토 오빠 한참 전성기일 때는 코토 오빠 똑같은 방송을 매일 해도 매일 재밌었다. 왜냐면은 컨텐츠라는 BJ가 너무 없어서. 근데 지금은 하루하루마다 컨텐츠를 다 다르게 하잖아, BJ들이. 그래서 약간 똑같은 걸 계속하면은 좀 지금 만약에 혹시나 좀 약간 인기가 죽지 않을까. 이건 내 개인적인 내가 코토 오빠 혼자 구상한 생각한 거야. 트렌드가 그거도 자주 보거든. 아 동동이 동동이냐. 오빠 형님 감사합니다. 아 아직도 계시네.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그 트렌드도 솔직히 바뀌었어. 옛날처럼 그렇게 뭐 토크온이 많이 먹히는 시대도 아니긴 한데 그건 누가 옛날 거를 다시 어떻게 살리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난 그 양반이 여기에 다시 오면은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 살릴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해봤자 혼자 오빠 안 오잖아. 오겠냐 자존심 때문에. 그러니까 BJ들 그런 거 있어. 아프리카 떠난 BJ들 누구라고 말 안 하겠는데 몇몇은 괜히 자존심 때문에 갔다가 후회하는 BJ들 몇 명 있다. 태식이님 별풍선 282개 야스야스. 내가 다리 걸쳐놓고 태식이님 감사합니다. 오빠 근데 다리 걸쳐놓고 있을걸. 아니 근데 오빠 있잖아. 나는 그 간담회나 뭐 어딘가에 갈 때마다 코트 오빠 얘기를 많이 해. 운영자분들한테. 근데 없는 사람 이제 아예 영정 풀리는 거 없어요? 이러면서 아 저는 진짜 너무 팬이라 가지고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나랑 똑같이 어떤 운영자 한 명이 완전 콧박이가 있어. 근데 계속 말하고 있는데도 내 생각에는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코트 오빠가 뭔가 약간 아 아프리카 그래도 그리웠는데 그립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은 살짝만 조금만 자존심 조금만 없애고 그렇게만 하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코토 오빠는 그 잠깐의 말 한마디를 안 할 것 같아. 뭔가 그립습니다 옛날이. 당연히 안 하니까. 그렇게. 당연히 안 하니까. 안 하니까 그렇지. 아무 이제 뭐 그 주제는 넘어가자. 아까. 뭐 사람 뭐 그 뭐 다 그런 거 있으니까. 알겠다. 자. 뭐 누구 뭐 떠나가 누가 떠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누가 떠나서 그 팬들이 나한테 누구 BJ한테 흡수되는 건 없어요. 진짜 그건 확실합니다. 맞는 걸 깨달았네 오빠가. 나는 원래 알고 있어. 진짜? 누가 떠나서 그 방송이 다른 BJ한테 흡수했다는데 그런 건 없어요. 일시적인 순간일 뿐이고 재밌을 때 억울로 끌릴 때는 가긴 가겠지만은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다 팬이 될 때는 그 방송 개인 취향에 따라 이게 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네. 우결충 넷비셜 연보동 이예린 2017년 최고의 애칭 부르기다. 내가 말했던 건 아니고 저 사람 비셜인데 그냥 내가 연보성을 부를 때 연보탕 이렇게 했었고 보성이는 날 부를 때 이예린 이렇게. 그냥 염도하를 좋아하는 충이었던 것 같네요. 이건 약간 넷비셜 이건 넷비셜이네. 걸을 건 걸려야 되는데. 자 이거 있네.
자, 우익군이 우익군 씨가 예전에 엣지 방송에서 엣지랑 도아랑 목욕탕 갔는데 도아 몸매가 어마어마하다는데 얼마나 어마어마? 와, 이거는 근데 씨알. 근데 이건 야, 근데 보질 못해 가지고 뭐 얼마나 어마. 그 솔직히 얘가 몸매가 상타치긴 해. 봐 봐. 아니, 우리 가족이잖아. 아, 씨방새야. 아니. 나 여자친구도 있고. 아니, 진짜 가족적인 마인드로다가. 아, 됐어. 또 아, 왜냐면 뭐. 내가 또 내가 내 남방형들을 믿거든. 내 말을? 내 말을 믿어. 얼굴 방귀인다. 방귀 껴도 돼. 땀도 맞을게. 왜냐면 나는 방송을 위해서라면은 난 너의 그딴 거 너 보고 싶지가 않아. 너의 그 더러운 몸뚱아리를 보고 싶지 않은데 솔직히 여자들이 하는 말은 다 그거잖아. 근데 난 방송에서 솔직하게 다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한번 보고 내가 인증을 해줄게. 그럼 너 진짜 이미지가 상승될 수도 있잖아. 알겠다. 그러면 오빠부터 보자. 알았어. 아, 진짜로 보여줄게. 알겠어. 아, 씨발 너 장난 안 치는 거야. 일로 들어와. 들어와. 아, 진짜 깔게. 대신 너 아까 너 진짜 발로 엄청 씨발 짚어. 와, 표정! 여러분 표정 안 보이죠? 와,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네. 나 방송에 뭘로 할 수도 있어, 나는. 나 대신, 진짜. 야, 내가 사실 깔 테니까 대신 너 안 까면 진짜 죽여버렸네, 진짜. 당연하지, 씨발 이거 표정 거의, 와. 거의 신곡감이지, 아이고. 거의 신곡감이지. 와, 진짜 금방 와.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자, 아까 얼마나 어마어마함?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야 되니? 이걸 뭐라고 해야 되니? 아,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하진 않은데 그냥 생각한 것보다라서 그런 것 같아. 내 생각엔.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진짜 이만할 줄 알았는데 벗겨보니까 아, 조금 더 이만해. 그러면 어? 약간 이렇게 보이는 거? 아, 근데 그건 이런 말 해도 돼? 응. 아, 씨, 막말로 못 봤지만, 뭐, 수술했을지 어떻게 알아. 에이씨. 뭐, 여지, 역행도 뭐, 다 뭐. 그것도. 거기 다 물, 더, 그거 다. 아, 수술하면 나쁜 건 물방울 넣었을지 어떻게 알아. 그것도. 남자들도 똑같아. 뭘 첨가했을지 어떻게 알아. 까보기 전에. 아, 그러니까, 몰라. 그치, 그치. 막말로다가. 그렇지. 남자들 똑같아. 남자들요. 나 해바라기야 나는. 그 쫄쫄이 같은 거 그거 뭐 레깅스 같은 거 입어서 그게 엄청난 게 그게 그거일지 어떻게 알아? 그지 아니까 그러니까 모르죠. 보기 전엔 모르지. 엣지누나한테 전화 연결을 해보면 되겠네. 엣지누나가 또 이런 걸 또 설명 잘해주거든. 자, 채팅 좋았다. 응? 누구냐? 혜자님 방송 중이에요 지금? 야, 채팅 좋았다. 누구냐? 카 키피 줄게. 한 달. 내년에. 나는 이거 하는 거 신경 쓰지 마. 나 밥 안 먹어. 나 밥 안 먹어도 돼. 아, 이제 신경 안 써. 왜 이 노래 제목이 뭔데요? 몰라. 어우, 새우, 통새우. 여보세요? 여보세요? 웬일이냐? 와, 지도, 아, 누나도 전화 안 했으면서 뭘 웬일이냐, 야. 아, 시기야, 카톡, 내가 오늘 보냈냐? 누나. 어? 나나 방송 중인데 도아랑 같이 있어. 언니!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누나. 어? 나 하나 좀 서운한 거 얘기해도 돼? 왜? 와, 그 좀 그렇더라. 나 누나 방송 한번 내가 언제 출연한다고 내가 그 봉사활동에도 나 계획 다 짜놓고 나 안 불러주더라? 고구마 팔고 있대? 아니, 나는 네가 깜짝 등장하길 잘했지. 몰래 온 손님으로. 아, 아 그래. 언제든지 나 한번 도와주고 싶어,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아무도 안 불러주더라고. 야, 그래서 카톡 씹었냐? 어? 내가 미리 얘기했는데 너한테? 미안한데 카톡 안, 나 카톡 그 본카톡 있잖아. 그거 답장 안 온다고 얘 거기 내용에도 적어놨었고 문자 전화할 수 있었던 건데 안 했더라고. 아니, 네가 카톡을 안 읽길래 바쁘구나 했지.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제 어떤 이제 시청자가 누나랑 이제 같이 도아랑 방송을 하는데 목욕탕을 누나 갔는데 도아 몸매가 어마어마하다고 얘기를 했대. 도아가? 응? 도아가 지가 진보로? 아니, 언니가. 아니, 언니가 했, 아, 누나가 했대. 내가? 도아한테? 아니지, 도아가 나한테 그랬지. 아, 진짜요? 그러면 자. 도아가
나한테. 아. 아니 근데 진짜 어마어마하긴 해. 어디가? 어, 우리가 이제 삼겹살을 먹었어. 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여자 한증막은 다 빨개 받고 있거든. 아, 그지 그지. 이제 이제 근데 삼겹살은 식당에서 먹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어마어마하니까 이게 상에 이렇게 기대고 있을 거 아니야. 어. 어. 뭔가 이렇게 작은 애들은 이해를 못할 거야. 너 방송 시청자분들. 근데 우리가 이게 걸쳐 있단 말이야. 어. 근데 내 쪽에 쌈장이 있었어. 어. 근데 도화가 쌈장을 찍으려다가 내 거 이렇게 건드릴 좀 이렇게 잘못 뭔 말인지 너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터치가 된 거야 젓가락으로. 어. 내 그 거푸드 같은 걸 찍으려고 한 거지. 근데 내가 어머 언니 역시 진짜 크시네요. 누나. 아 진짜로. 아 진짜로. 그러니까 누나 말은 건포도가 엄청나다는 거지. 아 그게 아니고 너무 기대고 있으니까 걸쳐놓지 않으면 우리가 큰일 나니까. 아 그래 아 그렇지. 진짜 장난 아니시네요. 네 지자랑 그만하시고요. 근데 도화는 엉덩이가 커. 엉덩이가? 근데 인정할게. 약간 내가 약간 미국 사이즈야. 아 거의 서양 궁뎅이다. 얘는 진짜 좀 약간 미국 사이즈라 장난 아니야. 근데 가슴은 나한테 졌어. 아 진짜? 인정. 그럼. 나 그냥 이런 말 돼? 뭐? 몇 cc야? 나 2000 cc. 나 저 아우디 2000 cc. 까불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아. 시청자들에게 했는데 우리가 진짜 이게 인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도화도 이제 어물쩍 넘기려고 누나한테 직접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골반이 서양궁뎅이다. 그렇지. 이걸로 끝내자고. 오케이 오케이. 여자는 엉덩이죠. 자 그럼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도화는 서양 엉덩이. 엣지우 나는 건포도 서양 건포도. 오케이 확인.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자 그리고 먼저 먹어. 아 전화하고 지금 서양 건포도 대고 끊었어. 도피셔 연보가 포코공마한테 아무렇지 않게 인사하는 거에 상처였다. 아 근데 저거는 내가 피셜은 아니었는데 좀 약간 좀 그랬었죠. 나는 아니 그냥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건데 나는 그 잘 되다가 안 된 사람은. 아, 잘 되다가 뭐 끝이 난 사람은 난 진짜 서로 모르게 지내. 아 그죠 그죠. 어 나는 그래. 그리고 알게 안녕 이렇게 하려면은 난 엄청 한 몇 년이 걸려. 난. 근데 그렇게 어쨌든 끝이 나고 나서 방송을 같이 하고 보는 게 처음이었어. 근데 지코 오빠랑 이렇게 또 지코 오빠랑 건달처럼 이렇게 밥 좀 더 줘. 어 몰랐네. 지코 아니 괜찮아. 아니야 한 반 공기만 더 줘. 아 반 공기만 먹어. 지코 오빠랑 건달처럼 뚝뚝뚝 오는데 되게 아무렇지 않게 야 도화야 안녕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안녕 이렇게 하고 갔어. 그렇지. 아 그래서 그러니까 상처였다 이거. 상처까지는 아닌데 그냥 사람이 다른 거지 그냥. 나는 그래 원래 헤어지고 나면 자 여기서 헤어진 게 아니고 밥을 떠와서 주면 되지 뭐. 고마워 오빠. 자 오빠 고마워.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앞으로 도화가 방송함에 있어서 어떤 남자랑 되게 어색하다. 그러면 만났던 걸로 증거를 한번 지어보고 그렇게 증거를 지으면 될 것 같네. 자 또 뭐 있을까. 자 아니 너 밥을 없구나. 잠깐만 형 모모코 누나 이상형 월드컵에서 형이 광호한테 밀렸어. 하여간 그 모모코 시벨런 그 컴퓨터 주고 했더니 다 필요 없구만. 컴퓨터를 줬어? 아니 오빠 컴퓨터를 왜 그렇게 많이 샀어? 오빠 고마워. 오빠 왜 이렇게 많이 줬어? 오빠 좀 비켜줄래? 오빠 컴퓨터를 왜 이렇게 많이 샀어? 진짜 오빠 PC방 차릴 거야? 아니야. 뭔데? 그 쇼핑몰 그거지. 자 도화 누나 지인분이랑 인천 논현도 고쪼름에서 선수 불러서 논거 재밌었나요? 아 뭐야 저거는 이거는 피셜이 아니지?
자, 뭐 없네. 너한테 이 애들 관심이 없냐? 응? 저기 있네. 저거 뭔데? 어? 뭐야? 이거를 뭐 볼 필요가 없지. 이건 너 내용이 아니니까. 아, 그래? 어. 아무튼 이제 없어? 응. 이제 없는데. 오빠 왜 인기가 없어? 네가? 아니 내가 날렸던 피셜들이 없는 건가? 네가 내용이 없는 거야. 만약에 내 오피셜 했으면 난 난리 났을걸? 뭔데 한번 해봐. 응? 아니, 오빠가 내... 나에서 날리는 나한테 날리는 그런 거 없어? 어? 내가 날렸던 너? 피셜. 난 유튜버도 있어.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오빠는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 없어? 내가 너에 대해서 말하는 거? 응. 도와... 나 이해를 못했거든? 응. 뭔 말이야? 아니 내가 오빠에 대해서 생각한 거를 유튜브에 나는 오빠에 대해서 있단 말이야. 아, 어, 어, 어. 오빠는 나에 대해서 없냐고. 아 내가 너에 대해서 생각하는? 생각한 거, 어. 내가 생각 나에게 도와란 뭐 내가 생각한 도와? 응. 어... 일단은 착하고 어? 하면 아니야? 응. 근데 착하고 응. 어 정신병이 아. 정신 착한데 정신병이 좀 있고 그리고 거절을 잘 못하는 친구고 응 잘해 그리고 친화력이 좋고 그리고 자기가 나쁜 점은 자기가 뭐 모르겠다. 급하게 포장하려니까 내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어, 저 그 나쁜 점은 수면제를 좀 끊었으면 좋겠는 거 어, 그거 말고는 없어. 아, 오빠 진짜 근데 수면제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 여자한테? 아니 내가 먹어봐서 느꼈어. 내가 진짜 8일 동안 한번 연달아 먹어봤는데 깨어있기 싫어서 어, 왜 깨어있기 싫었어? 먹어보고 무기력해지더라 사람이. 아, 왜 잔는... 깨어있기 싫었어? 오빠는? 아까 막 사건이 있었을 때 이거 뭘까 좀 더 뭐 아까 뭐 아무튼 뭐 일이 있었을 때 그래가지고 내가 먹어보고 느낀 건데 그 뒤로 아 진짜 왜 그 있잖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달았잖아. 그 뭐야 종류가 두 가지 뭐였지? 수면제? 피해야 돼요. 스틸록스 졸피뎀. 졸피뎀 스틸록스 먹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하면 안 된다 그랬었어. 근데 내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진짜 수면제 스틸록스 이런 거 먹는 사람들은 너 더군다나 너 두통 오면 개보린도 먹잖아. 개보린도 그 피해야 될 1순위야. 근데 그런 걸 복합적으로 하면은 진짜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지. 오빠는 진짜 그거 걱정 많이 해주더라. 얘 진짜 걱정 되게 많이 했는데 몇 번이. 근데 내가 얘 인생을 내가 뭐 가족도 아니고 내가 뭐라고 얘 어떻게 뭐 어떻게 머리끄댕이 잡고 뭐 넌 내 여동생이었으면 너 머리 삭발시키고 너는 와사바리 턴 다음에 그냥 진짜 가둬놨지 진짜. 근데 그, 너, 이거 이거 있다. 하정이 날에 태림이랑 나 생일날 오빠가 왔었잖아. 근데 애들이 그거 나를 걱정해주는 모습에 진짜 오빠 아 저 오빠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했었어.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 근데 있잖아 그렇게 생각 애들이 잘 안 해. BJ들을 그러니까 BJ들은 항상 좀 멀리 하거든 애들은. 근데 오빠를 그렇게 좋게 생각했다니까. 오빠를 되게 좋게 생각했어. 그렇게... 오빠가 나 수면제 끊으라고 수면제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무슨 자료를 수집했는지 뭐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한 시간 넘게 얘기했다니까요. 제가 끊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근데 진짜로? 아무튼 근데 그런 걸 다 집어치우고 근데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화정이는 왜 그렇게 방송을 하는 번을 안 나와주냐 샤발. 화정아 영상 편지 한번 날려야겠다. 아 화정이 안 나와줘 오빠 그렇게 말해줘. 그렇게 좋게 생각하면은 응 나는 말 때 됐다 개새야. 근데 나는 내가 그걸 더 안 물어봐. 난 내가 친한 사람일수록 친해서 나 때문에 걱정 못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일부러 내가 안 물어봐. 더 담배 받긴 했는데 담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 담배 피는 입장으로서 그래 뭐 그렇게 말하면 딱 할 말 없는데 어쨌든 자기 행실은 누구나 잘 못해. 못하는데 조언 정도는 누구나 막 오지랖 떨 수는 있잖아. 대한민국 그 특유의 그 오지랖. 담배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진짜 웃긴 게 제 생일날 아, 애들이 다 담배를 안 펴요. 그래서 이 오빠가 담배를 사람들한테 아 저 나 한 개 이렇게 펴도 돼?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 다 표정이 아, 표정이 아
그래서 거기서 또 화정이 약간 팩트 폭행 잘하는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아 담배 왜 피시는데요 갑자기? 여기서요? 나가서 피셔야 되지 않나? 내가 그때 화정이 봤던 사적으로 봤을 때 화정이는 진짜 얘가 털털하고 명 발랄하다 해야 되나? 진짜 발랄해요 화정이. 실제로 야 진짜 귀엽고 같이 있으면 재밌는 친구야. 같이 이제 분위기 메이커 있지. 약간 화정이가 그런 느낌이고. 나래는 담배 얘기하니까 그러더라. 아 담배 피는 사람 진짜 상종도 안 하고 하기 싫다고. 아니 근데 나래는 그런 거에 대해 진짜 보수적이 끝이야. 왜냐면 아직까지 부모님한테 늦게 들어가면 부모님한테 허락 전화 받아야 돼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이해를 못해. 아예. 생일 축하로 가졌다가 거의 사람 축은 못 받고 왔어. 근데 정말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얘네들이 되게 순진하게 놀아. 내가 워낙에 좀 이게 더럽게 굴른 인생이라 그런지 몰라도 얘네랑 같이 생일 파티를 하는데 약간 중학교 고등학교 진짜 막 알지 그 공부만 해 놀지 않고 공부만 했던 여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소소하게 호프집에 술 그 파티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다가 막 마피 우리 막 알잖아 뱀사한사 뭐 산넘어산 뭐 휴지 막 먹고 씹어 먹고 막 다 씹어 먹는데 얘네는 뭐 하는 줄 알아? 마피아 게임 하는 거야. 근데 재밌지 근데. 야 시민 자 막 지네들끼리 막 진행해 마이크로. 자 범인 나오세요 범인. 조개 드시면 안 돼요. 나는 아 이렇게 노는 건가 하고 따라했지 했는데 세상 순진해 놓은 거 보고 존나 행복했어. 오랜만에 갑자기 뭐라 해야 되지? 아 맨날 진흙탕에서 굴르다가 맑은 1급 청정주에서 노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재밌었어 그때 추억은. 근데 여러분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남순이 오빠 그때 야 마피아 너 한번 처음 해봐 이렇게 진짜 처음 해봤어 이렇게 막 하더니 야 진짜 재밌다 야 이거 방송으로 하면 진짜 재밌겠다 방송으로 하면 재밌겠대 계속 아니 화정이가 연기가 존나 쩔어 그지? 화정이가 연기가 진짜 신이야. 근데 원래 진짜 그렇게 연기해야 재밌는 거야. 나도 그렇게 해. 근데 나는 세상에서 제일 죄책감 안 느끼는 거짓말 할 때 딱 마피아 할 때 죄책감 안 느껴. 그래 진짜 별의별 말 다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려다가 진짜 얘네가 너무 순수한 애들이라 진짜 그 얘네 패거리가 진짜 순수해요. 그래서 아 언제만 마피아 하자 사람들이랑 재밌겠지 않나. 그래 야 화정이랑만 같이 방송하면 부담스러우니까 나래 태림 너 아 그렇게 하면 화정 올 수도 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마피아 게임 한번 하는 거야. 누가 하면 화정이 올 수도 있어. 그래 봉준 누가 뭐 어떤 방송에서 마피아를 했던가 말던가 뭐 해가지고 한번 해도 됐잖아. 그냥 뭐라 소소하게 가족적인 분위기로다가 그냥 맞잖아. 근데 마피아에서 상금 걸고 제일 흔한 거짓말이 뭔 줄 알아? 뭐? 부모님 걸고? 다 부모님 싹 다 걸어. 부모님 다 걸어요. 이쯤 부모님 존나 그냥 효자 효녀야 애들. 네, 완전 진짜 기본적인 겁니다. 그거는 효자 효녀야. 진짜 맞잖아요 부모님 거는 거 그거 마피아 해본 사람들은 알아. 깍쟁이님 아 깍쟁이 이쁜이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새끼들은 오피셜 토크 하라니까 순이 형 집에 컴퓨터가 없어요. 주세요 기부천사 순. 씨발 뭐 아무나 주는 줄 알아. 이지랄하고 남피셜 도안은 진짜 패야 된다. 나 안 보인다. 이지랄하고 존나. 야 오피셜 토크 집어치워. 아니야 생각나들 있으면 얘기해줘.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고 뭐 굳이 이걸 막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되게 순진하게 놀아요. 아, 오빠가 제일 재밌어요. 근데 맞잖아. 뭐 오빠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때. 아 막상 놀 때는 나 진짜 시원하게 놀아. 원래 나 진짜 팬티 벗고 노는 스타일인데 진짜 깜짝 놀랐어. 오빠 그때 팬티 만약에 벗었지? 그렇게 막 팬티 벗고 놀아. 저는 팬티 벗고 놀아요. 이 한마디 했지. 그러면 애들. 애들. 표정 바로 뭐야? 막 이럴 거야. 아니 화정이 생일날 그거 뭐지? 그거 화정이 생일날 우리가 술집을 갔어. 우리가 1년에 4번 술집을 가는데 그게 4명의 생일 때 가. 근데 어디 술집을 갔어? 가라오케를 갔어. 4명에서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아 생일 신분이 있다면서요? 생일 신분 아
제가 그거 뭐 저희가 뭐 노래 해드릴게요 이러는 거야. 어. 그러면서 갑자기 어 생일이신 분 누구예요? 이렇게 화장실에 찍더니 막 갑자기 술을 미친 듯이 넣어. 그러더니 이거 드세요. 빰빰빰빰빰 이러면서 이래. 뭔지 알겠어? 막 이렇게 거기서 그거 막 노래 불러드릴게요 이러더니 갑자기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아 가라오케? 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더니 자 웨이브 웨이브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어. 계속 애들 막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하니까 막 웨이브를 하래. 계속 웨이브를 하면서 먹어야 된대. 어. 그 엄청난 술을. 근데 애들 표정 전부 다 뭐야 이런 거 있지. 아 진짜 니네는 그런 데 가면 그렇게 놀아야 되는 게 맞는 진짜 거야. 진짜 근데 재미가 없었어 그때. 정말로 그냥 니네는 놀이터에서 그냥 소, 아니 과자에 소주 까는 게 딱이야. 그 알지 그 놀이터 그 천막 같은데 그 스탠드. 근데 아니 아니 왜냐면 약간 상드립했어. 뭐라고? 약간 뭐 막 그러니까 약간 좀 계속 좀 약간 성드립하면서 이런 거는 뭐 시원하게 저희가 뭐 싸서 말아주면 먹어야죠 이런 거. 그런 거 해서 나래가 기겁을 한 거야. 누구 잘못했다는 게 없어. 그냥 서로 그냥 그 놀러 간 나래도 잘못이고 거기 들어와 뭔 얘기. 그래 알았어 결론은 응. 니네는 그냥 노상 까. 그냥 저기 있잖아 그 공터 가서 응. 그 천막에서 노상 까 과자 그냥 중 고등학교 맹주로. 어, 그래서 응. 그래서 완전 나래가 완전 박수는 치는데 언제 가셔? 계속 우리한테 언제 가셔? 저분들? 이러면. 근데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원래 그냥, 그래 들어와 그게 그냥 뭔가 BJ를 우리를 알아봤나 봐. 내 생각에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오케이. 되게 귀엽게 놀아요 아무튼. 아니야 근데 뭐 우리도 술 취해서 완전 정신 놓고 놀 때도 있어. 그래서 이제 나래랑 태림이랑 공개 연애를 하잖아. 어. 공개 연애를 하고 있잖아 요즘. 추세가 약간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개 연애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공개 연애? 너는 지금 시즌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해. 이게 시대마다 다르잖아. 지금 시대에서는 공개연애 괜찮다고 생각해. 너는 뭐 너도 그러면 이제 뭐 호감가는 남자가 BJ나 뭐 생겨서 이제 만약에 진짜 그 남자가 만약 공개연애 싫대. 근데도 너는 공개연애 하고 싶으면 밀어붙여서라도 할 수 있는 생각 있어? 할 생각?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일단 확실하게 사귄다. 사귀는 사람일 때만 가능하겠지. 뭐 썸 타거나 그럴 때는 공개 안 하는 게 낫지 솔직히. 그래서 결론은 방송하는 동안 썸을 탄 적이 있었다. 맞아! 방송하는 동안 썸을 탄 적이 있어. 그럼 이제는 이제 역캠들도 이제 솔직히 이제 컨텐츠를 좀 이제 슬슬 좀 약간 시동이 좀 걸렸어. 컨텐츠가 좀 더 이제 좀 더 나가서 뭘 하려고 하는 역캠들이 좀 많아졌어. 많아졌지. 맞지? 형들. 좀 많아졌는데 너는 이제 역캠들 이제 컨텐츠 많이 이제 하게 되잖아. 이제 컨텐츠 하는 모습을 어떻게 생각해 보고? 맨 처음에 야방 나가서 모바일로 역캠이 야방 나간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 옛날에. 왜냐면 역캠은 항상 뿌연 화면에 항상 그 그지 한 3년 전만 해도 그래서 맨 처음 야방을 나갔던 게 윤마 언니고 두 번째로 야방을 나갔던 게 나였어. 한 4년 전? 그랬는데 지금은 다 야방 나가잖아. 너무 치열해져서 이제 무슨 컨텐츠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로 다 너무 치열해서. 그러니까 치열한 게 좋긴 좋지 그래도. 아프리카로서는 좋지. 근데 원래 야방이라고 하면은 야방 역캠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한 4년 전에는 윤마 언니랑 내가 역캠 중에 야방 나가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었거든. 근데 뭐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그냥 내가 하기가 싫어.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치열하니까. 그래 디저트. 네 희소성이 너무 사라졌어요. 희소성? 아니 그러면 그렇게 희소성이란 건 없어. 지금 역캠들이 많이 좀 하려고 해. 많이 나가고 많이 뭐 이렇게 뭐라도 옛날 그러니까 많이 장벽의 발전이야. 집에서 먹방했다면 이제 밖에서 먹방하고 막 이제 막 풋파도 하려고 그러고 막 약간 뭐 많어. 별의 별거 많고. 아니 쇼리님이 많긴 한데 쇼리님은 역캠이 아니었잖아요. 철구랑 쇼리님급은 앞 두 번 다시 인터넷 방송이 망한 끝이 날 동안 절대 두 인물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물론 둘만의 캐릭터로 잘 소화했고 그 트렌드를 이끌어갔지만 제재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인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 제재가 없으면은 제2의 쇼리, 제2의 철구가 생길 수 있어.
진짜. 왜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그렇게 못하게 막잖아. 막으면은 절대 그 인물들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 시대를 잘 타고 난 것도 있지. 잘 살린 것도 그 두 장본인이고. 우리도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여기 있는 거야. 나도 시대를 잘 타고 났지. 그 내가 다 그런 뭐 아니야. 만약에 시대를 또 잘 타고 났다고 볼 수도 뭐 모르겠어. 잘 만약에 제재가 네. 없었잖아. 그럼 난 지금 더 성장해 있어. 그렇게 치면 그렇지만 우리 한 10년 전에 태어났지? 맨날 3만 명. 그러면 인터넷 방송 자체가 없었어. 아, 그 시대 말하는 거야? 그때 태어났으면 우리는 진짜 진짜로 힘들게 살았겠지. 아무튼 쇼리님은 또 진짜 역사지, 역사. 철구도 역사가 될 거야. 너는 오빠 막 컵에 담배 떨어뜨린 적 없지? 거기다가? 있어? 솔직히 말해줘. 아 이거 바꿔 먹어. 솔직히 있지? 나는 이 컵에는 안 따라. 아 그래? 난 이거 먹게. 안 나는데. 그래? 너는 그래 일과 사랑 중에 소감도님 별풍선 1454개 야스야스 소감도님 고맙습니다. 오 뭐야? 뭐야 저게? 하나뿐인 도와? 응.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소감도님 천사, 아 감사합니다. 소감도님 진짜 짱이시네. 이런 분위기 와, 감사합니다. 매니저다 원래. 아 아니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천사 도와님. 고맙습니다. 소원 덕분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제는 너도 이제 나이 이제 몇 살이지 이제 내년 되면? 나 나이 많이 먹었지 오빠. 몇 살이냐? 이제 나 지금 28이야. 내년은 9수네? 응. 그래요. 이걸 이제 나이가 찬만큼 이제 응. 일과 사랑을 이제 아, 난 일이야. 무조건 일이야? 응. 나는 내가 놓아버리면 내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져. 아, 주변이 말고 사랑은 남자 이성과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을 선택하기에는 내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져. 뭔 말인지 알겠어? 아니,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라 일과 이성을 사랑을 말하는 건 남자의 사랑. 응. 이 새끼야 몇 번을 설명해. 그래. 그래서 일이라고. 아 그래서 일이야. 맞네. 그래서 가족들이 사랑 그 남자 사랑한 남자를 택하게 되면 일을 놓게 되면 가족들이 힘들어진다. 그 말이구나. 오케이. 오빠도 그렇잖아. 아무튼 이제 도화랑 하면서 예 여러분들 보실 때 진짜 그냥 한 해가 이제 지금 4일 남았어요. 4일 남았는데 2017년도가 도화랑 방송을 많이 했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냥 별의별 아무 말 대잔치가 내 방송에 또 뭐 장점이자 단점인데 진짜 뭐 이건 이런 저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빠는 일과 사랑 중 만약에 정말로 난 일 무조건 아직까지는 나도 그래.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남자는 평생 일하다가 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신과 함께 영화를 보면서 하나 느낀 게 있는데 스포하면 또 강퇴해 주세요. 영화충이네 오빠. 아니 진짜 여자는 현명한 남자는 여자를 진짜 현명한 여자를 만나야 되고 남자는 그냥 일만 하다 뒤지는 인생 같아. 아 백국에 왈왈왈왈왈 감사합니다. 아니야 남자는 왜 일만 하다 뒤지는 사람 같아. 그게 우리나라 그게 현실이야. 오빠 능력 있는 여자 만나봤어? 아니 그건 또 아니야. 능력 있는 여자 만나봐. 또 그런 생각 달라져. 약간 이 좀 어렸을 때 흙수저로 자수성가한 사람들 있잖아. 응. 자수성가한 사람들 내가 모르겠어. 나는 그래. 흙수저에서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자의 그런 뭐 능력 그런 걸 생각을 안 해. 그리고 나보다 여자가 능력이 있잖아. 약간 그 자격지심이라고 해야 되나? 솔직하게 토크를 하면은 그것 때문에 나보다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나고 싶지가 않아. 근데 오빠랑 나랑 좀 똑같다. 그게 너랑 나랑 죄정신이 아니라는 거야. 정신병 두 마리가 있는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야. 나도 딱 그거야. 흑수저 때부터 살아와서 내가 지금 이 상태까지 왔어. 근데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뭔가 내가 너무 손해보는 기분이야. 언제 알아?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잘난 사람을 만나면은 자기가 잘난 걸 너무 많이 잘 안다는 것도 싫어. 뭔지 알지? 그런 것 같아. 맞지? 그렇다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빠 진짜 비슷하다 나랑. 어? 나랑 진짜 비슷하네. 맞지? 미안한데 그럼 역지는 마. 아니. 비슷하진 않아.
왜? 아니 뭐가 비슷해? 아니 그냥 말을 그냥 뭐, 뭘 비슷해? 이거 한 두 개만 더 보면 될 것 같다. 자, 도피셜, 난 아프리카에서는 선비지만 실제로는 선비가 아니다. 아니 근데 나는 선비 아닌데? 나는 선비 아니라고 하루에도 몇천 번, 몇만 번을 말하는데도 사람들은 근데 백달인 내 방송에 들어주는 사람 100명밖에 없어서 이게 전파가 안 될 뿐이지. 난 선비 아니야. 이 소식이야 그거? 나 퍽은 줄 알았어. 퍽 뭐 위장했어? 아니야. 위장 소리야? 그래 그러니까 너는 선비가 아니야. 뭐 어떤 기준, 선비의 기준이 없어. 너 근데 선비야. 선비가 뭐 왜 선비야? 실제로도 너 선비야. 뭐가 선비야? 도대체? 그냥 나는 선비가 아니고 완전 그냥 일반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지. 난 BJ 마인드로 가야 되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 마인드로 가는 것 뿐이야. 누가 일반 사람이 누가 남의 방송에 와가지고 아 진짜 요가복 입으시고 오셨어요? 요가복 벗으세요. 이렇게 하면 누가 벗겠어? 내가 우리 집 귀한 사람인데 내가 왜 벗어야 돼? 아 저 싫어요. 약간 아니, 이러잖아. 아니 씨발 뭐 선비 얘기를 했더니 나를 디스하고 자꾸 했어. 아니야 아니 아니야. 누가 씨발 새끼야? 누가 누구세요? 누구세요? 나한테 그런 거 아니, 아니지. 그거는 나한테 그런 거 아니지. 아니 알고 나오는 거잖아. 내가 이런 방송을 하고 내 방송 어느 정도 모니터링 한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안 입으면 너 죽어? 이게 아니야. 입으실래요? 입으실래요? 그치? 물어봐. 오빠 물어봐. 입으실래요? 물어봐. 하고 안 입지. 계속 기분. 아 여러분 아 어쩌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와 그렇게 했어. 그래 그래. 표정 개떡 그래, 같은데. 그래 어? 그렇게 했어. 그래도 아니 본인이 안 입겠다면 안 입고 내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에 알았어 못 이기는 척 입어줘. 꼭 어쨌든 입는 거잖아. 아 끝까지 막 표정이 개똥 같은데 어? 개똥꾸만 같은 표정을 짓는데 아 나는 그렇게 넌 네가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난 괜찮아. 뭐 난 잘못 없잖아 솔직히. 이게 무슨 똥 같은 논리입니까? 아 똥 들으셨어요? 안 입으면 욕 먹잖아. 그래 아니 보면 욕먹게 오빠가 살짝 어느 정도 아 여러분들 그럼 씨발 그 EBS 나가야지. 여기 나와서 방송을 하면 안 되지. 아 여기 왜 나왔어? 내 방송이 그렇게 하는 방송인데 하나의 스포츠인데 씨발 운동복 밖에서는 입고 씨발 여기서는 못 입겠다는 마인드는 뭐야. 생각해보고 열받네. 아니 아, 알고 나오는 거야. 알고 아, 근데 내 알고, 방송을 그렇지. 좀 주로 보고 그래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그렇지 그게 맞아. 또 세상 죽일 놈 돼 있네. 갑자기 열받았어? 어? 누가 그 열받게 한 사람? 나야? 너 이 새끼야. 아 진짜. 아 나 이 새끼네. 아 근데 물론 내가 좀 약간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뭐라 해야 되지? 안 입으면은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그래서 내가 근데 하나 내가 잘못은 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그 내 무대뽀 그 불도저 같은 그 배려 족 같은 배려 안 하고 그래서 다 됐던 거지. 솔직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지. 그 배려 다 하나하나 받들어 모시고 와서 아 그래 입기 싫으세요 아 그래요 그럼 입지 마세요 이렇게 했으면 나 이 자리 없어. 다 똑같았어. 내가 그거 그런 게 있어서 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 어쨌든 그 싫었는데 내가 분위기로 입었던 역캠이나 일반인 여게스트분들 다시 방송 보신다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맞아 오빠. 좀 먹고 살려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것도 맞고 오빠는 그리고 오빠가 그런 부분에서만 배려가 없지 다른 부분에서는 배려 많아. 알았어. 자 마지막으로 얘기할게. 아 미친. 자 도피셜 난 김종국 스타일이 이상형이다. 김종국 몸에 벤츠 얼굴이 좋은가요? 김종국 몸에 마동성 얼굴이 좋은가요? 아 김종국 몸에 벤츠 얼굴이 좋죠. 아 저는 항상 말했지만 진짜 내 이상형은 벤츠야. 아 너 이상형은? 응. 나는 진짜 내 이상형. 그러니까 그 심성착하지 예의 바르지. 아 근데 몸까지 자기 관리도 해. 자기 관리도 좋아. 어. 아. 그래 만인의 여자 만인의 많은 여자들의 바라는 남자인 것 같아. 왜냐면은 진짜 심성이 너무 곱고 자기가 엄청나게 위에 있던 위치에서도 누군가가 아 벤츠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아 싫은 내색 안 하고 아 안녕하세요 아 근데 누구셨지 아 BJ 누군데 팬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아 진짜 안 봐도 아 방금 봤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가식적인 게 아니고 예의가 바른 거야. 그러니까 없는 말을 해도 언제는 되게 예뻐 보일 때가 있거든. 그렇죠. 나는 그 동생 한 두세 번밖에
못 봐서 모르겠지만 그게 사람이 보여지기 시기든 가시기든 아니든 떠나서 나도 진짜 그 동생을 진짜 높이 평가하긴 해요. 인성에 대해서 뭐 방송 능력 그런 거 다 떠나서 유명인세 떠나서 봤는데 예의는 이거야 진짜. 맞아. 엄상용급이야 진짜. 엄상용보다. 근데 더 그런 사람들을 가식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배를 남들한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아니 씨발 그래. 아니 너 지금 나 자꾸 이렇게 뭐 하면서 자꾸 나를 까는 것 같은 느낌이야. 아니야 아니야. 내 착각인가? 아니야 개새끼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말은 물론 내가 몇 번 안 봐서 가식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여지는 시기라도 내가 이거 따부 내가 엄지 들 정도다. 이게 은근히 나 까는 거 같은데. 아니야 오빠는 남들 어머 뭐야 뭐 사람들 이거 녹여줘. 풀어줘 그냥 녹이면 돼. 아 이거야? 응. 아 됐다. 응. 아니 은근히 좀 까는 거 같은데. 아니 오빠는 근데 오빠 배려 있어 사람들한테. 오빠 누구 방송에서 누구 안 까잖아. 아 포장하지 마. 아니 진짜인데 이건 내가 진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포장하지 마. 이 새끼 존나 저 존나 은근히 좀 돌려까기 하지 않아요? 계속? 아니야. 아니야. 진짜. 오빠가 괜찮아. 오빠 멋있지. 씨발. 난 이런 욕이 좋아. 난 이런 욕 좋아. 내가 흑기사 보는데 나는 약간 김래원이 왜 좋은가 했는데 김래원이 김래원 그 무표정의 드립치는 연기가 너무 난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 웃겼던 장면 있는데 스포에 죄송한데 하나 드립이 있어요. 이제 무슨 뭐 이렇게 하다가 이런 멘트를 한번 쳤어. 원래 방송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 대충. 근데 그따위로 살지 말래. 되게 무표정으로. 아, 금방 뭐야. 근데 그 공감이 장면을 못 봐서 공감이 안 되잖아. 보시면 알아요. 보시면 뭐야, 알아요. 귀신이야? 뭐 지나간 거 보시면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갑분싸 됐는데 그러니까 약간 나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얘가 이런 씨발 뭐 이런 막 그 말을 막 하는 게 나는 이런 거에 좀 재밌다고. 아, 누가 에어컨 틀었어? 방송 이제 또 마무리 지을 때가 좀 됐나 보다. 아니 웃겼어. 아니 못 봐서 공감을 못해. 못 본 사람들은 공감을 못해.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너가 방금 시발에서 웃겼어. 그러니까 좀 약간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이 욕 막 좀 약간 쌈마이 말이 너무 웃겨. 아 뭔지 알아 그거. 그 예시를 든 게. 그래서 아니 그리고 내가 욕을 잘 안 하잖아. 욕을 잘 안 해서 더 웃긴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오빠 힘들 때 카톡 읽으라고 내가 엄청 욕했던 거 기억나? 기억 안 나지? 기억 안 나는데 표정? 응 기억 안 나. 아 진짜 개새끼네. 아니 오빠가 힘들 때 오빠가 예전에 방송을 런했었어 힘들 때. 그래서 오빠 내가 분명 오빠는 카톡을 읽어도 안 읽 위에 뜨는 것만 읽고 안 읽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오빠한테 오빠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카톡을 일이 안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아 진짜 개씨발 놈들 누구 조지자 한 명 조지자 씨발 새끼 이러면서 내가 욕을 했지. 그래서 나중에 오빠가 말했잖아. 야 너 왜 그렇게 욕을 했냐 이렇게. 그래서 오빠 일부러 읽어라고 일부러 안 그러는 사람이 오빠 왜 그렇게 더럽게 먹어 이씨. 아 껍질째 먹는 건가? 아이씨 진짜 씨. 아니 왜 그렇게 먹는데. 아니 뭐 하는 건데. 아니 방울 토마토 이것도 떼지 왜 껍질. 몰랐어 갑자기 까먹었어. 갑자기 까먹. 나는 보성이 욕할 때 존나 웃겨. 보성이가? 보성이 얼굴에 욕하는 게 가장 웃겨. 아 보성이가 욕할 때? 직구 형이랑. 아 근데 보성이가 욕할 때 좀 웃기긴 해. 그래서 욕하는 거 웃겨. 좀 웃겨. 근데 나는 보성이가 뭔가 할 때 에이 드립이지 할 때 짜증 항상 짜증났었어. 아니 그러니까 오빠 껍질 째 먹는 거라니까. 계속 정신이 먹고 없어? 에이 드립이지 할 때마다 계속 짜증났었는데 이제는 재밌더라. 어제 은근히 유행어 재주기야. 2017년도에 유행어 좀 많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런 거였지. 쟤 뭐 먹냐? 근데 몰라요. 입에서 만들고 있어요. 청포도를 만들고 있어. 왜 이렇게 먹는지 모르겠어. 쪼개서 먹는 건데. 아 근데 오빠가 원래 10시 반까지 오라고 그랬잖아. 근데 나 일부러 늦었어.
10시 한 45분 도착했거든. 여기 오잖아. 이 집에 도착하잖아. 할 게 없어. 뭐래 그러면? 나도 방송 준비해야 되는데. 응, 오빠 준비한다고. 한 1시간은 그냥 계속 지송이 오빠랑 계속 사고 여기 아, 일하시는 그, 분들 그게 할 거 있는 거지 뭐. 아무튼 그래서 내일 그래요. 내일 별밤 그래요. 그 뭐 이제 얘기하라고. 뭐야, 끝나는 거야? 응? 어? 끝나는 거야? 아니 내일 별밤. 내일 별밤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지코 형님입니다. 와우! 지코 형님 편입니다. 지는요? 내일 마지막 이번 연도 마지막 컨텐츠입니다. 2017년 마지막. 네. 지코 형님이랑 내일 방송 있습니다. 네. 오늘 근데 내일 부른 게 좀 아, 복귀하고 한 복귀하고 그냥 한 보는 거지. 아, 재밌었다고. 재밌다고. 오빠. 오빠 내년에는 내년엔 남순이가 고쳐야 할 것. 씨가 100다리가 200다리가 씨가 꼭 얘기를 하는 거. 아유, 지 200다리 때 생각도 안 해요. 어? 어디서 다리를 쫙 벌리고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고 있어. 내 200다리 때. 어디서 지금 사람들한테 일부러 어필하고 있어. 다리를 쫙 벌려서. 양말 빵꾸? 왜 이거 왜 났냐? 언제 났냐? 어, 얘기해 봐. 소감도님 별풍선. 아, 소감도 이거 아, 감사합니다. 218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즐겨찾기 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즐겨찾기 별표만 누르셔야지 도화방송 많이 이게 생방송 할 때마다 울리는 거 볼 수 있으니까 즐겨찾기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나 내년에 고쳐야 될 점. 고쳐야 될 거. 오빠? 그냥 오빠가 그냥 좀 이건 개인적으로 오빠가 좀 사랑을 알아봤으면 좋겠다. 사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지금 뭐 지금도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는 거고 좀 사랑에 대해 알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진짜 나랑 비슷하게 나는 진짜 이, 모든 사람들이 약간 나보다 다 내가 제일 먼저다 최고다 라고 생각은 하거든 나는? 근데 나는 표현을 안 해 그렇게 사람들한테 근데 오빠는 표현을 좀 하는 편이야 내 발 아래에 있다 표현을 좀 해 뭔 말인지 알겠나? 내가 너 내 발에 네가 내 발 아래에 있다 표현을 한다고? 응. 좀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 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 아. 그러니까 벽을 너무 친다는 걸 느끼게 하지 마. 그냥. 너무 심하게. 응. 그게 끝이야. 겸손하라. 뭐 일단은 그 도화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안 했다 한들 도화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게 맞는 거니까. 오케이 개인적인 오케이. 거, 그거는 개인적. 어 그래. 그래 그래. 응. 오빠가 잘 됐으면 좋겠어. 진짜로. 근데 예시를 좀 들어줘야 돼. 약간 그게 뭐라 해야 되지? 응. 그 뭐지? 오빠 맞아. 오빠 그러니까 배려도 뭐, 잘해.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에서 네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걸 얘기해줘야 내가 아 그거를 내가 고치지. 나는 모르거든.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것이 있잖아. 사람이 약간 태생적으로 쓰레기 면이 있는데 무의식 중에 나간 거를 내가 너가 느낀 거를 얘기를 해줘야지. 어떤 걸 말해야 되지? 그냥 표정 하나 하나에도 나는 약간 의미 부여를 하는 사람이야. 어. 사람들의 표정? 근데 오빠가 가끔 짜증났다, 화났다 이런 거를 표출을 잘할 때가 있어. 아. 남들한테. 아 남아공 때 그랬지. 어. 짜증날 때도, 화가 날 때도. 아니 근데 평소 게스트 방송 할 때도 그래. 저 사적으로 막 방송 막 뭐 잘 안 되거나 뭐 좀 약간 뭐 좀 선을 넘는 경우 있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누가 됐든 짜증을 표출해요. 안 숨기고 그 자리에서 얘기해요.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건 아니다 얘기를 따끔하게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막 도가 지나칠 정도로 막 분위기를 막 헬파티 내고 그러진 않는데 진짜 이성적으로 이렇게 짜증 내기도 해요.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음. 그지. 오케이. 오빠 그리고 좋은 점 되게 많은 사람이야. 그리고 약간 표정의 배려 이런 섬세한 배려가 없다는 것뿐이지 사람을 싫어하고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방송에서 막 누굴 까고 막 그러진 않잖아. 그런 건 되게 높게 사. 되게 원래 가진 게 많고 권력이 있으면 좀 약간 그렇게 할 법도 하거든. 약간 정치도 하고 뭐 모든 사람들 뭐 정치는 아니지만 나도 한 번씩 말 실수할 때가 있거든. 근데 오빠도 말 실수 하겠지만 뭔가 아, 이 BJ 별로다 이렇게 말하진 않는 것 같아. 그런 거는 되게 맞는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진짜 좋은 것 같아 그건.
오케이 오케이. 씨발 새끼들 이때다 싶어가지고 아싸리 씨발 나도 채팅 한번 쳐가지고 아주 해야 되겠다니까. 니네 몇몇 눈깔에 몇몇 아 칭찬해주니까 또? 개새끼들 너네 아 칭찬해주니까 어? 미꾸라지 무슨... 너네 보이고 있어 이 씨발놈들 이때다 싶어가지고 어 씨발 그래 옳다꾸나 하고 도와 뭐 해가지고 씨발 남순이 좀 까자 약간 이렇게 돼. 욕을 줄이겠다 안 줄여 이 씨방새들아 욕 계속할 거야 씨발 50살까지 아무튼 농담이고 오케이. 자 아무튼 자 오늘 도와라 오늘 방송이 너무나도 이렇게 좀 도와라 방송 이렇게 했는데 2시간 반 가까이를 했는데 어 재밌게 좀 이렇게 한 해를 이렇게 좀 이렇게 도와라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방송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또 감사드리고 저는 어 여기까지 하고 2부 2부는 할 거예요. 방송 틀어놓고 어 녹방 틀어놓고 도와 데려다 주고 올게요. 도와는 뭐 집에 가서 응. 방송 할 수도 있어. 어, 할 거야 아마. 어, 할 건지 안 할 건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뭐 그래도 이번 연도 마지막 이게 또 게스트고 해주니까 너 뭐 하네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얘기를 해줘. 네. 근데 저는 남순이 오빠가 저를 되게요. 저를 되게 아껴하고 되게 잘 챙겨주려고 하는 거 되게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남순이 오빠 이런 마음을 또 알고 알아주시는 팬분들에게 또 감사하다고 또 전해드리고 싶고 우리 팬분들한테 제일 먼저 고맙고요. 우리 팬분들한테. 그리고 남순이 오빠가 앞으로도 잘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아토아도 내년에는 좀 더 좀 멋진 모습으로 방송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BJ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9수인데 9수 크게 안 왔으면 좋겠고 무사히 잘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2부에서. 오빠 이렇게 해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